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친구는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정서적 핏줄로 연결된 가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친구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귀한 존재인 거예요. 사회생활이 한창이던 때는 인맥이 재산이라고 그 인맥을 넓히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검색해보니 여전히 인맥 넓히기를 주제로 하는 책들이 많이 있네요. 하지만 중장년 이후는 인맥을 넓히는 시기가 아니라 인맥이 끊어지고 오래돼서 삭고 그래서 점점 좁아지는 시기입니다. 아마 이 시기에 인맥이 넓어지는 사람은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이 유일할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폭도 좁아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중장년 이후부터입니다. 오래된 일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희미해지면서 그 속에 담겨진 친구와의 우정도 퇴색해가죠. 또 서로가 필요로 인해 친구라고 맺었던 관계도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그 관계도 단절을 맞게 됩니다. 중장년 이후 반드시 해야 될것 중에 한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잘 노는 겁니다. 50대에 들어선 은퇴 전 시기는 잘 놀기 위한 워밍업을 하는 시기라면 은퇴 이후는 정말이지 본격적으로 잘 놀아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인생 최고의 황금기이자 전성기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재밌게 놀지 못했다. 뭐 그렇게 후회만 하지 마시고, 잘 노는 것도 능력이니까 노는 능력을 키워놔야 합니다. 미리미리 말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잘 놀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혼자 노는 것도 재밌을 수 있지만, 마음 맞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따라올 수는 없고, 혼자 밤에 영화 보면서 끓여 먹는 라면도 맛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양은 냄비에서 떠먹는 그 라면 맛은 최고 중에 최고죠. 지금부터 놀아도 반백년, 잘 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와 놀아야 재밌고, 재밌어야 추억이 생기고, 추억이 쌓여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이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중한 친구를 잘 지키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나이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새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 세월을 함께 해온 친구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골목길을 뛰어다니던 친구. 서로의 찌질함을 다 보여주고 서로를 감싸준 친구. 그래서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친구는 앞으로 계속 함께 할 친구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할 친구죠. 그래서 어린 시절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아서는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친구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친구와 오해가 생겼더라도, 이건 전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우린 서로 본심을 알고 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오해를 불러오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야야야야,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잘 알아, 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해도, 에이, 걔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 앞에서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오랜 친구를 잘 돌보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돌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새 친구 중두 번째 친구. 새로 사귄 친구. 중장년 이후에는 웬만하면 친구 사귀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뭐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사귀게 된 친구라면 분명히 뭔가 통하는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조차도 다짜고짜 습관적으로 야, 친구! 친구!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논외로 치시자고요. 왠지 사기꾼 같고 믿음이 안 가요. 내가 뭐 언제 친구 하자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볼 때마다 아이 친구! 친구! 에이 소름. 에이 사기꾼 같아. 우리가 중장년 이후 새롭게 사귀게 된 친구는 아마도 취미활동, 종교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고
재밌고 서로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로 뭉쳐진 사이라면 나이를 굳이 따질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나이 차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만나면 재밌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면 다시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까지 하는데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새로 사귄 친구는 옛 친구와 더불어 미래를 함께할 친구여서 더욱 소중한 존재입니다. 새로 사귄 친구를 품는 것은 지금의 나를 안아주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새 친구 중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앞으로 사귀게 될 친구. 앞으로 사귀게 될 친구는 마치 옛 친구와 지금 새로 사귄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디론가 이끌고 가서 보여주게 될 새로운 지평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혼자 스스로 만나게 되는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들이 관계를 맺어줄 인연이란 말씀이에요. 친구가 친구를 소개해 주는 거죠. 앞으로 사귈 친구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만날 수 있는 귀인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월을 함께 온 친구나 지금 새로 사귄 친구에게 우리 자신부터 더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새롭게 사귈 친구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나이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세 친구는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연주할 사면 악기와 같습니다. 세 줄이 있는 악기 말이죠. 이 사면 악기만 있다면 연주하지 못할 곡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은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멋진 사면 악기를 갖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